우선 네, 제가 뭐 성장 배경부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그 부분들 뭐 이래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을 버티고 그 어쩔 수 없이 빨리 취업을 해야 돼서 초대졸업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7개의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남들은 이제 뭐 영어 이런 거할때 자격증도 따고 봉사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막 써가지고 학교 다닐 때 무료로 해외 연수도 여행도 뭐몇 차례 다녀올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인턴에 교육회사 인턴으로 훌륭하게 이제 입사를 합니다. 거기서 배우면서 아 나도 저는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다 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교수가 되는 거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서 강사가 되는 거. 이두 가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더 험난한 길을 선택해요. 영업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닥까지 한번 경험해보고 또 정상까지 올라가 봐서 그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해서 영업계에 뛰어듭니다. 제약 영업 쪽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1등을 해서 또 외국계 회사에 또 스카웃이 됩니다. 국내 회사에 있다가.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서 전국 1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혼자만이 아니라 본인도 꿈이 강사라 그랬잖아요. 그걸 또 컨텐츠화 시켜서 다른 영업사원들과 계속 나눕니다. 그래서 더욱 유명해졌고요. 꾸준히 책을 준비하고 그 대전이에요. 지금 집이. 근데 매 주말마다 올라와서 저희 학원에서 또 강사 교육도 받고 MC 교육도 받고 이 친구가 배움을 어떻게 써먹냐면 이제 풍선 아트 같은 걸 배워가지고요. 소아과 가면 대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대박 소아과. 이 원장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일정한 시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계속 풍선을 만들어줍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게임을 하고. 그러니까 더 영업이 잘 되고 좋은 거예요. 당연히 원장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만나주겠죠. 그 다음에 또큰 병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체육대회라는 게 행사를 하잖아요. MT를 가잖아요. 본인이 계속 약을 칩니다. 사면은 제가 공짜로 봐드리겠다고. 그럼 할때 부를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보겠죠. 그리고 모든 병원 사람이 권태호를 알겠죠. 사회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약을 다그 회사 걸로 바꾸겠죠. 이런 식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업을 했던 분이고요. 또 맨날 만나는 사람이 병원 원장님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큰 병원의 원장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세평 인생이라 그래요. 고안에서 맨날 어떤 사람 봐요? 행복한 사람 봐요? 아픈 사람 봐요? 맨날 아픈 사람 보죠. 그리고 장비는 다내 돈일까요? 빚일까요? 다 빚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빚다 갚을 나이가 되면 40대 중반쯤 되면 이제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또 그런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또 기쁨을 주고 이런 인생을 또 같이 경험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거절에 대처하는 영업자의 대화법. 제가 그 한국 강사신문에서 강사 트렌드 2019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분야가 영업과 그리고 스피치예요. 그래서 영업 쪽을 트렌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뭘까? 뭘것 같아요?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왜 동기부여를 검색할까요? 힘들어서. 왜 힘들어? 거절당하니까. 그 힘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거절 처리. 결국에는 두 개가 같은 것 같아요. 영업이 왜 힘드냐면 상처받으니까 거절당하니까 힘드니까 자꾸 자기에게 그 힘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줄수 있는 분이고요. 멀리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오늘 노 거절에 대처하는 영업자의 대화법을 집필하신 지금은 이제 그 제약회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완벽한 인수인계를 하고 한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지금 본격적인 영업인 강사로 또 회사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는 권태호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짧게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 지금 오는데 저녁인 줄 알아.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 신세계 신세계.
짧게 1분만 좀 말씀드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다 너무 풀로 말씀 잘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대학교 3학년 때 기업 후원 그 대상으로 한 10개국 이상의 무료로 해외 탐방을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막 언론 기사가. 학교 총장님이 그걸 본 거야. 학교 총장님이 그걸 보고 권태호 학생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학생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신입생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제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PPT 자료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기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좀 방해되거든요. 저희 토마토 좀 드시고요. 네, 좀 죄송한데 좀 아니 좀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따 상품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 막 밤새 준비해서 강연을 했어. 너무 잘했어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권태호 너 처음 하는데 이거 너무 잘했네. 그리고 주변에 피드백을 들어봤는데 괜찮아. 네. 아 그래서 잘하는구나. 죄송한데 좀 매너 모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너 모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매너 모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그래서 그 하고 나서 이거다. 나중에 이 일을 좀 해야겠다. 지금 37이거든요. 제가 27대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교육회사 가서 뭐 쭉쭉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나중에 실제 영업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해봐야지 그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영업을 선택했죠. 아파트 분양 영업부터 해서 교육회사 들어가서 교육 제한 영업,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책을 내고 이렇게 왔어요. 시작할게요 이제. 네. 준비되셨죠? 네. 제가 다 진행할 거고요. 선물도 네. 제가 드릴 거고 편하게 계시면 돼요. 네. 최대한.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사님이 안 편해. 네. 그 제 한 20분 정도 네 가지를 드릴 거예요. 네. 정보, 재미, 감동, 동기부여 플러스 선물까지 드립니다. 그럼요.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드려요. 이런 어디 계시죠? 박수까지 100% 드립니다. 일단 자리 잘 잡았기 때문에 제가 양쪽 드릴 거거든요. 오늘 일단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을 하시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업을 하시다 보면 고객한테 치이고 우리 동료한테 치이고 상사한테 치이고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막 깨지고 막 이럴 때 그 상처를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상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의미가 담긴 데일 밴드 준비가 참 AC 어디시죠? AC 자 데일 밴드 아니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두 분. 그래서 두 분은 때로는 그 좀 혼자만의 자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리를 잘 잡으셨어. 자 이제 이렇게 좀 진행하는 동안 이렇게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한 15분만 좀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자 초성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행복이라고 외쳐주시면 행복. 그렇죠. 데일 밴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내가 초성 게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권태호 하신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권태호 아이 연습이었어요. 이게 너무 선물에 우리 집착하지 말아요. 다 모든 게 다 연습. 자 지금부터 진짜 드릴게요. 자 갑니다. 아시는 분은 행복. 자 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행복. 네. 우리 보통 잘 안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 잘 안 드시거든요. 상품 네 네 자 자 주 아 정답입니다. 와 아니 되게 이거 어려울 수 있었는데 항상 보면 정답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 두 분 정도 표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사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아시는 분은 행복이라고 얘기하세요. 행복. 자 크게 행복. 행복. 아니, 잠시만요. 대박. 제가 5월 19일 날 대전에서 출강 기념회를 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창원에서 출강 기념회를 했어요. 그때 이걸 제가 했는데 진짜 한 분이 빨간색 입으신 그 정장 입으신 분이 이거 보고 계실 거예요. 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업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일단 영업을 잘 못 하실 것 같다고. 왜냐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꽝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까 드셨잖아요. 뭐요? 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
인생은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꽝으로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자유 시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아, 녹화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 그 뒤에서부터는 조금 이거 나중에 편집